벤츠 W204 전기형 안드로이드 모니터 시공을 진행하고 있어요. 타이거 방법 간단하죠. 나머지 글러브 박스 뜯는 거는 뭐 간단한데, 204가 딴 차하고 틀린 점은 여기 밑에 보이죠? 볼트가 이쪽에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거뭐 푸는 건 똑같고, 여기 눈앞에 보이니까 빼고, 저 측면 거 빼고, 나머지 빼면 되는데, 여기는 딴 차이 없는 건데, 여기 있죠? 빼시면 되고. 모니터를 탈거할 때는 송풍구를 먼저 빼야 되니까 모니터를 올려놓고 빼세요. 그래야지 송풍구가 잘 빠집니다. 그 다음에 볼트 하나, 둘 빼고 모니터 다시 다듬으로 만들어 놓고 빼시면 돼요. 오디오도 좌우 볼트 두 개.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보면 후그 보이죠? 얘를, 이게 락이 걸리는 거지. 이렇게 해서 들어 올리는 거예요. 빠지죠? 이렇게 좌우를 들어 올려서 오디오를 빼면 되는 전기형. 요런 식으로 빠집니다. 자, 지금부터 레트로핏 진행해 볼게요. W204 전기형 안드로이드 모니터 시공을 진행하고 있고요. 전기형 촬영은 사각잭이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LVDS 사각이죠. 변환 모듈이 들어가서 라운드 타입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해서 고정해서 나머지 배선 정리가 되고요. 후방 카메라도 추가적으로 시공해서 배선 다 연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메인 케이블 다 올라와서 연결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억스 배선도 핀별 확인해서 확인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벤츠는 대부분 다 인아웃 되는 포인트가 이쪽에서 됩니다. 아우디는 일부 창은 뭐 메인, 공조, 뭐 패널, 측면 모듈, 뭐이 핸들 밑에 있는 모듈 여러 가지인데, 벤츠는 대부분 다 오디오에서 잡아서 넘어가요. 이제 조립해가지고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W204 전기형 안드로이드 모니터 시공 후 촬영하는 영상입니다. 여기 지금 이 부분은 이 몰딩이 부품이 조립된 거예요. 후방 카메라 넣으시면 이렇게 후방 카메라가 전환이 되고 있죠? 네, 파스 다 지원됩니다. 대시보드 모드, 내비게이션은 링크 오너 방법은 여기서 설정에서 카 인포테인먼트 들어와서 내비게이션 실행지도 누르면 되고요. 제 계정을 한번 지워볼까요? 설정에서 계정 눌러서 여기 누르면 지워집니다. 지웠고요. 그 다음에 이 공장 거뭐 많이 보셨겠지만, 차량 정보 들어가시면 여기 안에서 카메라 세팅 바꾸고요. 그 다음에 히든 메뉴. 그리고 여기 360도 카메라 선택하시면 그거 알죠? 깜빡이 했을 때 순정으로 가면 저거 체크되어 있는 겁니다. 카메라가 바뀌거나 이러면, 그죠? 요거를 꺼야 돼요. 그 다음에 길게 누르고 있으면, 7초 정도 누르고 있으면 히든 메뉴로 바뀌는 거. 이 공장이 히든 메뉴입니다. 자, 나머지는 다 됐고요. 필요한 어플들을 깔아서 쓰는 안드로이드 모니터. 이제 마지막 차량 X6입니다. 도전!